안녕하세요, 드림입니다. 지금 열심히 자제를 하차해서 적절을 하고 있죠. 방금 인조잔디 깔린 곳 갔다가 왔는데 저곳은 단단하게 땅이 얼어있거든요. 현재 상태는 얼어있기 때문에 지게차가 다니는데 현재는 지장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봄날 날씨가 풀리게 되면은 저곳은 잘못하면은 지게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리죠. 지게차에게는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. 땅이 물렁물렁해져서 한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러나 이제 현재 땅이 너무 얼었어도 얼어 있어도 또 문제가 있죠. 뭐냐,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예요. 땅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. 그리고 막 그 배수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보도블록 운반하면서 조금 애를 먹었고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움직이는 대로 보도블록이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. 그때 조금 힘조절 잘못되면은 보도블록이 왕창 쏟아져 버리죠. 한 파레트 쏟아놓으면은 굉장히 많아요. 그거 다시 쌓으려면은 너무너무 힘이 들죠. 지금 경계석은 이쪽 밖에다 꺼내놓을 건데 바닥 지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내려놓으면은 쓰러지려고 하고 별로 좋지가 않죠. 자, 잘 확인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바닥이 안 좋아요. 단단히 얼어붙어 있어서 이 파레트가 파묻히지도 않죠. 현재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일하기 나쁘지 않은 땅인데 요게 이제 봄이 와서 땅이 풀리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장소가 될 거예요. 지금 화물차를 대놓고 하차를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이 있어서 잠시 화물차가 양보를 해주고 오는 거죠. 먼저 보내주고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미 한 차는 내렸고 지금 두 번째 차 하차하는 중이죠. 요거 하차할 때만 해도 그렇게 땅이 녹은 날이 아니었어요. 이날은 땅이 단단했습니다. 아직까지는. 그러나 이제 입춘이 지났잖아요. 입춘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급격하게 이 땅의 상태가 안 좋아지죠. 지게차에게는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. 너무너무 땅이 물러져서 아주 이제 지게차에게는 최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. 점점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잘 빠지는 그런 땅이 될 거예요. 가장 지게차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빠지는 거죠. 빠지는 거 전문입니다. 우리 지게차는. 지금 현재 요 파레트들은 굉장히 낮죠. 낮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요 직전에 한차 내린 그 보도블록들은 그대로 이제 파레트 높이가 있잖아요. 그게 높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땅이 너무 얼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정말 긴장하고 갔다고 말씀드렸죠. 자, 경계석을 내려놓는데 저 앞에 쪽이 경계석 한 줄이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. 왜 그런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게차 발을 더 깊이 쭉 나가줬으면은 그 파레트가 안 무너졌을 수도 있겠죠. 뭐 파레트가 무너져서 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아래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안 됐는데 어쨌든 뒤에 한 줄이 뭔가 원인에 의해서 저기 좀 무너져 버렸습니다. 그럼 어차피 그곳에 내려놓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죠. 나중에 이제 싣고 갈 때 조금 귀찮은 일이 발생된 거죠. 자,
일단은 짐을 다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부지런히 내려놓고 화물차를 이곳에서 빨리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도로를 막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낮은 팔레트인데도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. 많이 흔들리죠? 저게 이제 일렁일렁 하다가 잘못 쏠리면은 팔레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. 사실은 지금 이게 좀 2배속으로 돌려서 그렇지 상당히 조심하면서 천천히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곳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하차 후 운반. 그게 맞는 거죠? 충분히 내려놓을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운반하는 게 서로 편한 거예요. 열심히 열심히 내려놓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두 팔레트 내리면은 하차는 끝이에요. 운반만 하면 되죠. 정말 조심해서 운반을 해야 돼요.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순식간에 보드블럭이 쏟아질 수 있어요. 요 전에 한차 내릴 때는 정말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운반을 했어요. 요보다 팔레트가 높았거든요. 근데 랩을 감았다고 할지라도 그 흔들리는 힘은 막아줄 수가 없어요. 여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기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죠. 배수로가 있어갖고 엄청 흔들리는 곳이에요. 현재 이것은 뭐 일시적으로 하차를 해놓는 건데 날이 풀리기 전에 빨리 빼나가야 돼요. 아니면은 또 내년 겨울까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땅 저는 많이 고생을 해봤어요. 겨울에 단단할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날이 풀린 다음에 지게차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. 아주 천지 차이죠. 땅이 녹고 나면은 겉에만 녹는 게 아니고 이 저 아래쪽부터 다 녹아서 있기 때문에 묵은 지게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아주 주저앉아 버리죠. 땅이 주저앉으면서 나중에는 그 물기가 다 몰려버리면서 지게차가 작업을 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. 하여튼 이런 겨울은 어떻게 보면 또 지게차에게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할 수 있죠. 일단 지게차가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. 따뜻한 걸 생각하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지만 또 작업할 때 생각하면은 봄이 두렵습니다. 올해는 제발 지게차가 빠지지 않고 봄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주 지긋지긋하죠. 지게차 빠지기 시작하면은 특히나 제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도농 도시와 농촌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게차가 빠질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올해는 제발 지게차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게차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요거 한 팔레트 그리고 조그만 한 팔레트만 하면은 작업은 끝이 납니다. 마지막까지 항상 마지막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?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. 요거 조그만 팔레트지만 쏟아놓으면 굉장히 많거든요. 저 쏟아서 다시 쌓으려면은
정말 힘듭니다. 귀찮고 힘들어요.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무사히 작업 마쳤습니다.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